여러분 기출 지문이 몇 개쯤 되는지 아세요? 봐야 되는 기출 지문이 보통 과목당 5천 개가 넘어요. 완전 단정님, 이번 서울시 행정학 정말 쉬웠나요? 지방직은 95였는데 서울시는 60이 나와서 60. 너무 당황스럽고 국문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맞게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네, 네. 예, 예. 근데 이번 서울시가 60이 나왔다, 70이 나왔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잘못하고 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틀린 문제를 왜 틀렸는지를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 서울시 이번에 쉬웠던 문제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70점이나 60점이 나왔다라고 하면 틀렸던 문제를 제가 볼 때는 한 18문제 정도는 정말 기출문제의 베이스로 나왔던 문제였는데 왜 틀렸을까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거기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60이라는 데 포인트를 두지 말고 내가 틀린 문제를 맞출 수 있었는데 왜 틀렸을까?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보셔야 방향성이 나오지. 60인데 어떡하지? 공부를 완전히 잘못하고 있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실 얼마 남지 않은 시험에서 그냥 마음만 이렇게 혼란스럽고 제대로 된 방향성을 찾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문제를 왜 틀렸는지 요거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사실은 60점이 나왔다고 하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출문제 반복이 아직 덜 된 거예요. 분명히 덜 된 네, 거죠. 네. 네. 95점이 나온 것도 있다. 그러면 내 실력이 계속 95점이나 그렇지 않거든요. 60점이 나왔다고 하는 거는 그 95점 때는 그냥 내가 요행이 아는 게 좀 많이 나와서 95점이 나온 거고 60점이 자기 실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에서 적어도 내가 모르는 게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이 90점 정도는 늘 안정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네. 이게 기출 문제를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수험생들이 이런 오해도 약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내가 한번 푸는 것으로 기출 문제를 가본 것처럼. 근데 사실 학원 강사의 역할이라는 게 기출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그렇죠. 기출 네.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학원 강사의 역할이고 수험서의 역할인 거거든요. 그만큼 기출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정리하기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출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선생님들의 도움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반복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네. 네. 여러분 기출 지문이 몇 개쯤 되는지 아세요? 봐야 되는 기출 지문이 보통 과목당 5천 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기출을 정복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5천 개를 읽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하루에 한 500개씩 읽어도 열흘이 걸리는 거고 2회독이면 20일이 걸리는 거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더 기출 문제는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또 선생님이라든지 그렇죠. 뭐 기본서의 도움을 받아서 보완할 필요가 있고요. 반복은 늘 중요해요. 중요하죠. 반복을 중요해요. 하지 않으면 이게 기계적으로 빨리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어요. 트레이닝. 네. 찍는 트레이닝. 탁탁 찍는 트레이닝. 네. 자, 윤주기님, 이번에 지방직이랑 서울시랑 유행이 다르게 느껴졌는데 같았나요? 서울시가 훨씬 기출 문제랑 유사했던 것 같은데. 국가직이랑 지방직은 문제가 낯설었어요. 이 보세요. 이 다 느끼기가 다른 그치, 거예요. 다르죠. 저는 비슷했던 것 같은데. 그래요. 기출문제 변형으로.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가 없어요. 네. 이게 시험이 작년에 시작된 시험이 아니라 가지고요. 출제위원들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문제를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고요. 내면 똑같은 거예요. 낼 게 없어, 낼 게 없어. 내면 똑같은 거예요.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